자, 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 포항 이동입니다. 음식 1번지라는 곳이고요. 오늘 포항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동 음식 1번지 이쪽 거리를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반야울 막창, 막창집도 있고 홍닭집, 뭐 횟집, 뭐 다양하게 있네요. 여기는 또 굉장히 또 이름이 독특한 장풍. 삼겹살은 장풍입니다. 야, 이거 대구 맛있겠다. 대구 대가리 튀김? 대구가 여러분들 먹을 살이 많긴 하거든요. 이거 탕 끓여 먹어도 맛있는데. 육신랭 생대패 전문점. 여기 또 부산집도 있고, 왔다 부산. 여러분들 여기는 포항 톨게이트랑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찾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포항시와 함께하는 잡수와 먹방 첫 번째 가볼 집은 이동의 돈통 마늘보쌈입니다. 이게 먼저 눈을 확 띄네요. 자, 고기가 나온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 12시 반, 5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저녁에는. 네. 자, 여러분들 포항시와 함께하는 잡사의 먹방 첫 번째 돈통 마늘보쌈. 네, 안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포항시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어느 정도의 홍보성이 있는 유료 광고 영상임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고지해드립니다. 자, 여기 일단은 보쌈 고기가 아직 나오기 전인데 이 굴. 굴보쌈. 그리고 여기 또 저랑 또 친숙한 홍어. 영상포 홍어도 여기서 좀 판매를 한다고 해요. 굴보쌈, 그리고 홍어보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맛을 볼 텐데 기대가 되네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 고기 위에 마늘. 자, 그리고 홍어. 자, 굴보쌈을 시키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홍어보쌈을 시키시면 이 녀석과 보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약 대략 중짜 정도 되는 양이고요. 먼저 고기부터. 마늘 싹 올라간 고기. 마늘이 알싸한 맛까지만 있고 아리거나 그런 건 좀 덜해요. 생마늘 특유의 약간 맵싹한 느낌 있죠. 그거는 좀 살렸는데 막 속이 쓰리겠다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강한 매운맛은 아니거든요. 좀 달달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쌈에다 굴이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게임 끝났죠. 맛이 없을 수 없죠, 이거는. 여기다가 김치 싸서. 네. 맛이 없을 수 없어, 이거는. 자, 다음은 홍어보쌈. 홍어용 음식을 따로 주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게 영산포 항아리 온기 숙성 홍어를 쓰신다는데. 일단 홍어는 수입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쌈에 이제 넣어서 이제 먹을 수 있을 정도? 담백한 고기하고 그게 또 시원한 또 홍어, 그래서 마늘도 딱 조미되면서 매운 맛이 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계란찜은 서비스 계란찜이야, 역시. 홍어보쌈으로. 아, 홍어가 중간에 한번 와, 시원하게 들어왔다가 딱 꺼지네요. 굴과 홍어를 다 넣어볼까요, 한번? 이름하여 홍구리 보쌈?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코스로 넘어가시죠.
자, 포항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이동의 두 번째 집은 큰바위 가든입니다. 고기와 점심 특선으로 나오는 메뉴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집은요, 포항 톨게이트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에 있는 고깃집인데 여기가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무려 34년 동안 무려 여기 고기를 팔아오신 그런 쪽 사장님인데 예전부터 여기가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반찬들, 여기 나오는 반찬들을 여기 사장님이 전부 다 직접 준비를 하신대요. 이 반찬들을 사장님이 고집스럽게 전부 다 직접 담으신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 돈은 사지 않게 해가지고 파절이 이런 것까지, 된장도 그렇고 뭐 간장에 들어간 장류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직접 담그시는 거래요. 장쌀부터 한번 구워서 먹을 겁니다. 안창쌀. 자, 이제 핏기가 있을 때 조금 식어서 쏴서 아, 소고기는 항상 옳지. 딱 요 정도. 육즙 딱 안에서 쓱 맛있게 나오는 게. 어우, 맛김. 김은 원래 이렇게 짜가씨처럼 담가놓으면 풀어지는데, 야, 여기 사장님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야, 죽이는데 진짜. 야, 봄동. 요걸 또 물김치처럼 마셨네? 저 요건 처음 먹어봐요. 어우, 간이 살짝 연하게 고기랑 먹으면 맛있겠는데? 자, 다음은 갈비살. 몇 초 만에 뒤집었는데 바로 불 꺼버릴게요. 아, 살짝 익힌 게 역시 맛있죠. 어, 요거 막김 진짜 기가 막히다. 쏴, 쏴, 쏴. 어우, 부드러워. 아, 음식 진짜 훌륭합니다. 34년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찬 하나 하면 견갈하고 진짜 좋아요. 어, 나물. 어, 이 무나물.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무나물. 아, 그냥 하이라이트 간장. 간장이, 맛간장이 그 특허를 내셨대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점심 한정 메뉴, 특선 메뉴인데 만 원인데 이 양이 만 원 아니에요. 요거는 고등어가 3개 있으면 3인분, 그리고 이 고기는 한 2인분 정도 된대요. 지금 여기 사장님이 조금 많이 주셨는데 고기 정도는 한 2인분 정도 양이 이 정도 나가고, 세 덩어리면 요건 3인분, 그러니까 하나씩 해가지고 요거 절반, 그게 1인분으로 나오는 정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찌개까지 해가지고 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찌개까지 해서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야, 물치기만 따로. 야, 안 짜고 진짜 맛있다. 아우, 진짜 시원하게 맛있고, 조림 아까 잠깐 맛을 봤는데 이게 진짜 끝장납니다, 조림이. 와. 조림 역시 무지부. 쏴쏴쏴.
와.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온 포항 이동의 큰 바위 가든. 아, 그래서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자, 포항의 세 번째 집은 망우찜 쌈밥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포항점 해가지고 글씨 보시면, 아니, 무슨 프랜차이즈를 여기서 뭐 하냐,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두 개 있습니다. 아, 서울 망우, 가족분이 아시는데, 네, 포항에 하나 있고, 네, 딱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뭐 전국적으로 있는 프랜차이즈를 알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집, 망우 쌈밥에 왔습니다. 강된장에 쌈을 싸서 먹는 쌈밥집인데요.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그 방송 중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냉동 네모 삼겹살. 여러분들 요거는 삼겹쌈밥 고기만 4인 분량. 아, 요건 나머지는 이제 1인인데 채소 이런 것도 무한리필 된다고 합니다. 어우, 요거는 강된장 예술이죠 요거. 아, 자, 아까 고기와는 다르게 요거는 충분히 익혀서. 아, 좋아 좋아. 자, 이 채소, 채소 부족하면 여기 리필하는 거 여기 딱 채워놓으십니다 사장님. 이야, 싸먹는 방법. 예, 김을 놓고 그 위에 쌈무 채소를 넣고 고기를 뚝배기장 살짝 찍어갖고 한번따리 쌈을 써서. 아, 오케이. 자, 먹어봅시다. 이렇게 김 위에 쌈무 고기를 뚝배기에다가 싹 찍어서. 자,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이거 맛있는데? 자, 밥을 푼 다음에. 어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하고 커피 먹는 게 이 숭늉에서부터 전파됐다는, 네,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교양반두님 채널 잘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해 주는데. 밥을 또 맛있게 싸서 먹어봅시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요거, 요거 제가 호박잎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 여기다가 그냥 이 장만 싹 넣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열리고. 어우, 근데 양배추 또 싸먹으면 더 맛있죠. 싹 올려서. 아, 고긴장. 아, 강된장만 있어도. 어우. 자, 식사 후에 먹는 숭늉. 아, 아유, 아, 꺼서 오르네. 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집은 메밀하고 요거를 따로 옆에, 예, 한 가게인데 옆에 따로 가게를 내가지고 이것도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몸이라고 유부에 들어간 뭐 참치나 뭐 고기 이런 것도. 어우. 아, 이거 맛있는데 겨울에 먹으니까 좀 아쉽네요. 시원하게 여름에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아. 자, 이제 유부 요거는 고기 같고 제육 같은 그런 고기 같고 요건 참치 같은데. 김치랑 밥, 주먹밥. 아, 이렇게 잡면. 대차장 마요네즈. 아,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망우찜 쌈밥도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대체 오늘 메뉴들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네요.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포항 이동 음식 1번지 이번에 가볼 마지막 네 번째 집은 고양정 한식 뷔페입니다. 자, 돼지고기, 시래기, 오우, 잡채, 치킨, 양념치킨 있고요. 요거는 수프. 자, 호박죽. 아, 김치조림. 김치찜. 오, 고등어. 만두들. 네. 이건 국. 국들. 떡볶이. 카레. 튀김이랑, 다시마, 이제 쌈, 채소, 고구마. 여기는 또 비빔밥 코너라고. 아.
반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인 식사하시는데 8,000원입니다. 나물들, 반찬들 정갈하게 잘 나와 있고요. 아직 안 나온 게 두 개가 있는데 밥도 잡곡밥, 쌀밥, 보리밥. 네. 자, 이거 조밥. 이건 조밥이래요, 조밥. 아, 이 조밥. 그것도 맛있긴 하겠다. 오. 자, 아까 비웠던 곳은 김밥이랑 두부였네요. 네. 여러분 여기 오시면 게장은 꼭 드셔보셔야 한답니다. 근데 맛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좀 판매도 좀 혹시 안 되냐 해가지고 이거 판매도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셔서 혹시 드셔보신 분들 한번 드셔보시고 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리밥 비빔밥인데 이 된장이죠. 된장 딱 자각이. 요거랑 고추장 살짝 넣어가지고 요거 2, 고추장 1 이 정도에서 채소랑 딱 해서 좀 비벼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자. 아, 고기 필요 없습니다. 진짜. 자, 채소 아삭하게 씹히는 느낌하고 보리밥은 보리끼리 막 부는 그 찰기가 좀 덜하긴 하지만 굉장히 고소합니다. 가끔 한 번씩 먹어주면 정말 맛있어요, 보리밥. 묵직하지 않고 살짝 가벼우면서 속에 들어와도 좀 부담도 없고. 아. 무슨 여기 익은 중국산김치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즉석해가지고 배추 여기 딱 묻혀가지고 겉절이 느낌으로 딱. 배추랑 시금치. 와. 사실 여러분들 7,000원, 8,000원, 9,000원 한식 뷔페는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구성 자체는 여기는 굉장히 알차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격 대비해서. 절대 여러분들 장담한데 그 돈 주시고 여기 식사하더라도 절대 아까운 거 없이 더 얻어간다는 느낌으로 식사하실 것 같습니다. 음식 맛도 굉장히 좋고 그 느낌을 이 김치에서 받았어요. 대륙에서 온 느낌의 그 김치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딱 묻혀가지고 딱 내놓는. 어제 진짜 고기라는 거 딱 많이 좀 잘 먹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맛있는 고기가 많이 있는데 뭐 좀 풀진하게 딱 그 채소랑 이런 게 좀 땡겼었는데 제가 기가 막게 된 것 같아요. 아, 만족스럽습니다. 반 없이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한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기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입니다. 야, 여러분 바다 기가 막힙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마무리하려고요. 아,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바다 보면서 커피 먹는 거 기가 막히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포항 2동에서 2동 1번지 소개 컨텐츠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와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조금 시기가 안 좋으니까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한번 방문하시는 거를 좀 여러분들 권고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포항 와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이런 좋은 뭐 골목 알리기 좋은 행사 저에게 광고를 의뢰해 주신 우리 포항시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포항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